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오늘은 맨시티의 핵심 미드필더인 데브라이너가 왜 세계적인 미드필더인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라이너는 2선에서 중앙과 측면 모두 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중앙지역에서 플레이할 때 평범한 미드필더와 차별된 모습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미드필더는 팀에서 가장 패스를 잘하고 좋은 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미드필더겠죠. 데브라이너가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패스와 킥뿐 아니라 드리블과 상황 인지 능력, 그리고 윙어로서 능력도 아주 출중한 선수인데요. 첫 번째로 패스와 킥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된 포그바 선수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장기 이탈해서 많이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17-18 시즌의 데이터로 비교해볼 건데요. 포그바는 총 35경기, 데브라이너는 3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슈팅은 총 포그바가 105번, 데브라이너는 94번을 하며 골은 포그바가 13골, 데브라이너가 8골을 넣었고 유효 슈팅은 포그바는 슈팅 대비 48%, 데브라이너는 41%가 골대로 향했습니다. 어시스트를 보면 포그바가 9개, 데브라이너가 16개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경기당 평균 패스는 포그바가 59번, 데브라이너가 72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회를 창출한 패스, 즉 킬패스입니다. 포그바가 7번, 데브라이너가 19번을 기록했고요. 크로스는 무려 10배 차이가 납니다. 정확도는 포그바가 11%, 데브라이너가 25%로 데브라이너가 측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미드필더 2명을 두고 분석해봤을 때 슛은 포그바가 더 높지만 패스와 크로스의 데이터는 데브라이너 선수가 더 높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데브라이너가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리블입니다. 맨시티 경기를 보다 보면 얼굴이 뻘개진 데브라이너가 공을 잡고 공격 진영으로 시원하게 드리블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상대 수비수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데요. 메시, 아자르, 네이마르에게 수비가 두세 명씩 붙어있는 건 1대1로는 못 막는 걸 알기 때문이죠. 데브라이너는 전형적인 드리블러는 아니지만 출중한 드리블 능력을 갖췄습니다. 중원지역부터 문전 앞까지 수비수를 여러 명 달아놓고 드리블을 해서 직접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자리에 있는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라드가 이런 유형의 미드필더죠. 그럼 수비수는 드리블하는 길도 차단해야 되고 패스가 나갈 수 있는 길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하기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이렇게 전진적인 드리블로 상대 수비라인을 깨주면서 공격수들이 움직일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찬스 상황을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량 또한 좋기 때문에 문전 앞까지 치고 나갔다가 비워뒀던 자리에 다시 빠르게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 인지 능력입니다. 데브라이너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공을 받을 때 동료들의 움직임을 보고 다이렉트 패스를 넣어줄지 직접 공을 가지고 올라갈지를 잘 판단하고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 줘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본인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기가 막히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넣어주고 선수들이 더 좋은 자리에 없다면 직접 마무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길러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는 능력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상황을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이해하고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어려운데 데브라이너는 아주 영리하게 풀어나갑니다. 그렇게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의 예측 플레이를 비교적 덜 받을 수 있고 공격수에게 찬스 상황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윙어의 역할입니다. 데브라이너를 보면 중앙지역에서만 플레이하지 않고 측면에서 찬스를 만드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를 메짤라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선수로 이니에스타, 포그바,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있습니다. 메짤라는 중앙 미드필더인 동시에 윙어의 역할까지 하는 선수를 칭하는 말인데요. 포그바와 이니에스타, 데브라이너의 공통점은 뭘까요? 팀의 점유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중앙 미드필더 치고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즉 윙어 역할도 한다는 건데요. 보통의 크로스는 상대 수비가 준비하고 공격수와 함께 경합하는 상황이 많지만 데브라이너는 상대 수비가 준비하기 전에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고 깊은 크로스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게로와 스털링이 키가 크지 않지만 이런 크로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데브라이너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많은 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를 흔들고 컷백 패스, 그리고 이대의 패스를 통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으니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데브라이너가 가진 능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데브라이너를 한 가지 유형의 선수로 분류하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그리고 메짤라로 많이 분류하는데, 과르디올라 전술 안에서 제로톱의 역할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선수다 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데브라이너의 플레이를 볼 때,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플레이들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이번 시즌 맨시티와 데브라이너의 경기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더 두터운 스쿼드를 완성시킨 맨시티가 리그와 챔스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